불시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 산간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이어서 고성에서도 산불이 나서 풍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불씨는 순식간에 화마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날, 가장 참담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 각 부처는 조기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구루나무와 숲을 잃었습니다. 손때 묻은 집과 삶을 잃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봄을 잃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부 릴레이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를 덮친 화마 앞에서는 우리의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내일처럼 서로 돕는 마음이 있다면 불가항력의 재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의 환한 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봄이 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다시 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도 대한민국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함께할 때 어떤 절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힘든 이 시간을 묵묵히 함께해주고 있는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심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이 정말 이 산불 때문에 황폐화된 이 강원도 또 우리 강릉의 옥계 지역을 다시 푸르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를 살림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당신의 봄이 되겠습니다.